지금은 오전 11시고요. 저는 언니 집을 가고 있어요. 언니가 오늘 친척들 불러서 이제 집들이 한다고 하는데 9명 거를 준비하려면 진짜 아무래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저를 불렀는데 이제 저는 가는 길에 뭐 언니가 바게트를 사오라고 해서 바게트를 사러 빵집에 잠깐 들리려고 합니다. 연어 비주얼 짱 좋아. 생연어랑 와사비, 락교. 영상 찍는 톤인데? 히퍼앤 홀스 레디쉬 소스. 라자냐 면이고 라자냐에 들어갈 고기 볶음 소스. 이거는 감자 스프. 됐다. 끝. 이렇게. 이번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또 택배가 이만큼 왔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개가 쌓여있는데 그걸 하나씩 다 풀어보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왜 밤에 저 자기 전에 제 얼굴에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얼굴도 제가 막 맨날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 아니라 좀 특이한 색이나 뭐 새로운 팔레트 같은 걸 이용해서 또 이렇게 좀 제가 손 가는 대로 해본 건데 이렇게 막 팝한 컬러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딱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 참에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악세사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마카사르라는 악세사리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요. 마마카사르라고 적혀있는 약간 뭔가 힙스러운 그런 파우치도 같이 달려고.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 사은품이에요. 그냥 같이 달려고. 대망의 이제 목걸이 두 개를 풀어볼게요. 우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를 해보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초커랑 하나가 세트예요. 그리고 요게 좀 더 코인이 크고요. 확실히 조금 더 길어요. 오, 예쁜데? 또 요 안에는 귀걸이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제가 막 엄청 블링블링한 귀걸이 많이 안 끼잖아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그냥 딱 꽂히는 요런 귀걸이 꼈는데 이걸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그냥 진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특이합니다. 이 위에도 뭔가 이 텍스처가 굉장히 특이해요. 저는 이 목걸이보다 이게 훨씬 더 실물로 봤을 때 예뻤어요. 게다가 이게 세일을 하는 중에서 저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샀고요. 5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근데 이 목걸이는 살짝 가격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쁘니까 그냥 샀어요. 그럼 저는 이제 빨리 이거 씻고 잘 준비를 할게요. 지금 운동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잠깐 마트 들려서 장 좀 보고 집에 가려고요. 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정도? 이렇게 1인분 정도 먹을 거예요. 면 삶을 물을 좀 끓여둘게요.
새우는 이거를 샀어요. 저는 새우를 좋아해서 그냥 8개 다 넣을게요. 이제 후추. 추가.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해서 파슬리. 짠. 역시 시판 소스는 틀리지 않아. 오늘은 집에서 편집을 하기가 조금 싫어서 카페 가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따라란 애플 펜슬이 왔습니다. 아이패드 커버도 주문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면은 뭔가 마카롱 박스 같이 생겼어. 완전 깔끔. 너무 예쁜데요? 요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패드에 대고 이렇게 쓰는 거겠죠?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 떨어지지 않는. 그럼 카페 가서 이 펜슬 가지고 좀 이리저리 한번 놀아봐야겠어요. 너무 신난다. 지금 제가 커버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담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갖고 나가야겠어요. 기스나면 안 되니까. 이 안에는 지금 노트북 넣었고요. 요 아이패드도 넣고 마우스랑 다이어리 챙겼고 파우치는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갑만 챙기면 되겠다. 지갑. 제일 중요한 외장 하드를 까먹을 뻔했어요. 얘도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 난리 났죠? 지금 화장품이 아주 치여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아가 저랑 같이 가서 샀던 렌즈인데요. 상아가 모르고 렌즈를 두고 가서 우체국 가서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체국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카페 가는 걸로.
빵을 사러 갑니다.